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잠언 8장 14절. 잠언 저자는 지혜가 무엇보다 귀하며 그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그는 지혜를 소유한 자가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 지혜를 소유한 자가 도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도략은 신중한 조언이라 충고를 말한다. 지혜는 우리에게 일을 판단하고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익한 조언이나 충고를 제공해 준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은 사람은 어려운 일을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둘째로, 지혜를 소유한 자는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참된 지식은 온전한 지혜와 지식을 의미한다. 지혜는 우리에게 근본적이며 실제적인 지식을 깨닫게 하고 각 상황에 적절한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일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추진력을 제공해 준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를 얻은 사람은 사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그 일에 알맞고 적절하게 대처하고 행동할 수 있다. 셋째로, 지혜의 또 다른 이름은 명철이다. 명철은 앞절에서 말한 것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고 악을 피하는 분별력이다. 지혜를 얻은 사람은 이러한 명철과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다. 또 잠언저자는 지혜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언급된 능력은 힘을 의미하는데 이 말은 지혜가 주는 삶의 원동력을 의미하고 있다. 지혜가 없는 자는 정도를 벗어나서 무력하고 공허한 삶을 살지만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하고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유익이 참 많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는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장 우선으로 소중하게 따로 떼어놓고 말씀 읽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대화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도략을 얻고 참된 지식을 얻고 명철한 자 되어서 지혜, 명철, 분별력, 통찰력, 판단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